제일병원이라고 있어요. 제일병원 네.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1호 이병철 회장님의 이그 하여튼 관계되는 친척 그 관련된 충무로 쪽에 있는 그렇죠, 유병원, 네. 그렇죠. 예.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 시내에 공동화 현상이라 가지고 주거 환경이 다 외부로 나가면서 이 어떤 상업 지역 또는 이 회사들 이런 쪽만 많이 있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시내에 있는 병원들이 과거에 시내에 있던 그런 병원들이 뭐 을지병원도 그렇고 제일병원도 그렇고 경영의 백병원도 그렇고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은 매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삼성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좀 도와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매물이 나왔는데 GS 리테일과 메디파트너가 인수를 하겠다. 그러면 그 제일바이오가 제일 그 병원이 얼마의 매물이 나왔냐? 제가 보니까 1,300억 정도에 나왔습니다. 1,300억 정도면 우리가 이 펀드를 조성해서 사겠다라는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요. 메디파트너가 그렇게 되면 이 원래 전신이 예치과거든요. 예치과이기 때문에 치과 부분과 이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, 비만화 이런 게 심화되고 있는데 비만을 잡는 특화된 병원으로 하겠다. 이렇게 해서 지금 인수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. 물론 이제 네. GS 리테일도 어떤 방식으로 하겠죠. 그렇지만 메디파트너의 생명공학이 이런 새로운 이 시너지를 낼수 있는 제1병원을 인수하게 되는 걸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해서 어제 그래서 8,400원까지 갔다가 오늘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를 적었다면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면 이 회사의 성장성은 크게 눈에 띄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의 틴다틴다를 갖고 왔습니다. 그래서 현재 차트상으로만 보더라도 이런 차트를 할 때는 지금 양봉이 중간중간 간에 크게 한 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회사의 전력이 이제 오픈되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이 나왔지 않았을까? 그러나 어제는 이 회사가 튀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오픈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음봉은 오늘 숨기는 음봉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. 이 음봉이 며칠 지나면 다시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이런 뭐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인 횡보를 가진 종목은 일반적으로 매물을 다 소화하고 이랬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.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550만 주밖에 안 되고 그동안 상품권으로 파는 회사를 예측가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지만 메디 파트너의 생명공학은 제일바이오가 인수가 된다면 주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비중은 10%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현재 가격에선 매수 관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. 목표가는 12,000원, 손절가는 6,400원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데 이 기업을 꼼꼼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급등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종목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